몸살이 저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 이 기침이. 누워있지를 못하겠네. 누워있으면 기침이 지금 계속 나오네. 이게 왜 이러지? 자, 조립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약을 좀 독한 걸 먹었더만은 몸은 좀 괜찮은데 지금 기침이 누워 있으면 기침이 지금 너무 심하게 나오네요 지금. 아. 자, 이제 옆판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립하기 상당히 상그럽거든요. 이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위 안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두 부분 이걸 여기를 먼저 꼽아야 됩니다. 이쪽을 이렇게 이쪽부터. 아, 이거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홈 있는 부분을 뒤쪽을 먼저 아구를 맞춰서 꼽아 넣고 딱 프레임이 감쌀 수 있도록 꼽아놓고 밑에는 이 밑에 판이 바깥쪽으로 덮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 쇼바 부분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여기 핀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이걸 먼저 꼽아야 됩니다. 순간으로 접착제로 이 꼽아서 붙이고 그러면 이티 나오겠죠. 이게 메이트로 이만큼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에 한쪽에 면이 깎여 있습니다. 깎인 면으로 들어가서 이쪽 면까지 오면 이걸 메뉴를 이렇게 돼있죠. 돌리라고. 돌려서 꼬면 안쪽으로 여기 돌려버리면 여기 턱에 딱 걸리겠죠.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이쪽 면으로 넣어서 이렇게 딱 돌리면 이 밑에 턱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되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이 핀을 받고 접착제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게 헐렁하게 들어가거든요. 빡빡이 들어가면. 빡빡이 들어가도 이게 아마 접착제로 지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핀을 꼽아서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이게 건조가 완전히 안 되면 이 스프링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핀 꼽고, 순간이나 무수지로 확실히 고정을 시키고, 이 터가리가 없는 부분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딱 걸리죠. 진짜 쇼바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한참 RC 할 때 저기 오프로드도 한 대 있고 이거는 지금 온로드죠. 1:10 전동. 이게 이제 진짜 쇼바죠.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T4입니다. 2016인가 2016인 RC 하시는 분들은 알죠. T4 이거 시리즈별로 한 해에 한 대씩 넣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넣습니다. 약간씩만 바꿔가지고 계속 팔아먹고 있는데 온로드 차량 중에서는 뭐 이게 엑스레이가 갑입니다. 그냥 튼튼하고 일단 뭐 개인적 취향인데 저는 이제 이거 금색 이 메탈 부품들 색깔이 이뻐서 깔맞춤 이 나사도 깔맞춤으로 다 헹그거든요. 아, 저 기장에 스킷이 온로드 스킷이 있거든요. 그 10:1 오프로드 김에 저 스킷에서 한참 다니다가 그 스킷이 지금 망해가지고 스킷을 지금 못 가고 이제 온로드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프라모델 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킷 오라고 전화도 한 번씩 오던데 같이 오프로드 하던 애들하고 형님들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온로드 RC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밌거든요. 이거 돈은 많이 드는데 참 멋지죠. 제가 집사람하고 그 뭐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연애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연애를 한 8년? 한 5년 했나? 6년 했나? 그때는 한참 이제 RC에 미쳐가지고 RC 자동차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1:8 오프로드 있죠. 엔진 버기. 그때 한참 할 때 제가 했던 게 그거 뭡니까? MP5 교쇼 거. 그게 미쳐가지고 그때 연애할 때 그때 저는 뭐 거의 반백수였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집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집사람이 다 해줬죠. 차하고 뭐 집에서 돈을 조금 받긴 받았는데 그 돈 많이 들거든요. 1:8 버기 타이어 값하고 엔진 뭐 엔진 그 흙에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관리 잘못하면 한 방에 맛이 갑니다. 엔진 하나 사면 또 막 또 50만 원이죠. 그 집사람 완전 거지 됐거든요 그때. 그 한참 차 굴릴 때 막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던 동생들하고 이렇게 보고 아 진짜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그 형수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완전 스폰서였거든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하는 일에 취미에 대해서 일제 막 전폭적으로 막 지지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간섭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도 해주는 편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결혼 잘했죠. 이 취미 생활을 하시려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뭐 진짜 돈이 많고 시간도 많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있죠. 우리 패턴들. 월급 받아서 뭐 하고 뭐 조그만 장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사실 돈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 집에서 일단은 막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집 진짜 집사람이 말리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 돈을 뭐 솔직히 막 한 달에 몇 천만씩 벌어가지고 집에 뭐 1, 2천만 원씩 던지주고 나머지 돈은 내 취미생활 한 달하면 잔소리 할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살림 살아야 될 돈으로 취미생활 한다고 뭐 닭고로 받고 이러니까 항상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취미생활은 적당히 뭐 능력 되면은 뭐 그거는 간섭할 일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적당히 이제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저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또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만약에 분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든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못합니다 그거. 또 애 생기고 이러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애가 지금 둘인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아, 물론 뭐 돈 많이 벌면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시간도 많거든요. 돈 못 버시는 분들이 보통 시간도 잘 없습니다. 백수 빼고. 희한하죠, 그거.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진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써서 이제 돈이 모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한 40년, 한 반평생 살아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돈 많다는 사람은 그 상위층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보면. 연애를 지금 하고 있다든지 결혼을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그런 짐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한다, 공감을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하면 좀 빡칠 겁니다, 아마. 그 결혼하시기 전에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든지 취미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어퍼암 같은 경우, 이게 어퍼암이 위쪽에 들어가는 거고, 밑에 로어암이, 이건 메탈입니다, 지금. 이런 걸 더블 위시본, 뭐 이렇게 부르죠.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일반 차들은 잘 없죠. 이게 경기용 차, 그 F1이 이래 되어 있죠. 그 승용차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된 차들도 있는데, 보통 일반 승용차들은 밑에 어퍼암에다가, 아까 저런 방식, 아마 저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아까 RC 본 거. 이 나사가 지금 수치별로 이렇게 막 있는데, 이렇게 있죠. 종류가 좀 많거든요. 나사 길이를 잴 때는 그 버니어가 있으면, 이 나사 대가리는 빼고 재야 됩니다. 안쪽. 나사 3까지, 나사 대가리 빼고, 나사 3부분 길이거든요. 이거. 뒤에 8mm, 6mm, 4mm.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사 대가리까지 원래 나사 재는 방, 길이 재는 방법은 그겁니다. 나사 대가리의 두께는 빼야 됩니다. 모두 나사 길이 표기하는 거는. 잘못 재가지고 끝까지 재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안 맞노?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 보통 1대12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좀 큼직큼직한데, 지금 차 자체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게 1대12 치고 부품들이 좀 작습니다, 지금. 와, 아이고야, 진짜, 씨발, 다 때려 부술 뻔 했습니다, 오늘. 이 어퍼암 이거 꼽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두 개, 나사 두 개 꼽는데. 이 안쪽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박아야 되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지금 이게 나사가 T 나와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하. 내가 이때까지 타미야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욕을 해보기는 내가 처음입니다, 이게. 몰드 자체가, 이게 설계 자체가 옛날 구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 부분은 지금 잘 안 맞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안 넣으면 나사가, 이 안에서 나사 쪽이 억수로 힘듭니다, 이거. 와. 그럼 결정적으로 이게 드라이브가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게 나사를 쪼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삐딱하게 들게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에 요런 조그만한 것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깁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만큼 길이가. 그래서 이것도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최대한 짧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수평으로 나사를 쪼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막 흔들어가면서 돌리다 보면, 지금 이 바깥쪽 이 부분에 나사 탭이 있기 때문에, 나사 탭 정확하게 수직으로 안 꼽히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안 그래, 뻑뻑하게 들어가가지고 안 되고, 나사 탭에 딱 맞게 들어가면 살살살 들어갑니다, 바로. 근데 그걸 한 번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 몸도 안 좋은데, 이거 막 돌아버린 줄 알았네. 아, 로어암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한쪽은 꼽았거든요.
이 안쪽에 브라켓하고 다 돼 가지고 일단 설명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피스 박으면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게 나사 쪼기가 그게 상당히 빡시거든요. 제가 그 BGM으로 사용하는 노래들은 그게 제가 유료 사이트에 지금 결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 그 유튜브에 저작권 때문에 아무 노래를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수익 창출 승인이 나게 되면 저작권에 다 걸리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노래를 쓰면 그게 지금 유료 사이트 제 그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 있습니다. 링크를 항상 거기 뮤직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거기서 가져옵니다. 영상. 근데 거기 있는 음악은 아마 다 들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다른 데에다 유튜브 같은 데 쓰시면 저작권에 다 걸립니다. 그거. 그래서 유튜브나 이렇게 상업적 용도로 쓰실 때는 그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15달러인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회수에 따라 가격이 좀 틀린데 지금 제일 싼 거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노래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막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들어보고 그냥 아이 좋다 싶은 거는 그냥 가져와서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목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한 번씩 그 뭐 영상 속에 제목을 써드릴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링크 걸어놓은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노래 많거든요. 거기 듣는 건 아마 다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해보시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기는 됩니다. 이래저래 해보면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스테빌라이저 앞에 스텝이 빠져 이거 스테빌라이저 이 RC에도 다 있죠 이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올라가면 올리주면 한쪽도 같이 힘을 받게 해가지고 차가 이제 코너를 할 때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RC에도 다 있는데 바람 쪽에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와 이걸 뒤에서 쪼아라고 돼 있는데 이걸 뒤에서 어떻게 야 이 타이어 왜 이래놨지 이거 이걸 굳이 뒤에서 앞에서 쪼아도 될 그런 타미하고 나발 이거 야 오래된 구형 키스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이걸 조립을 지금 해라고 또 희한하게 또 어떻게 또 자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해보면 또 되긴 됩니다 또 도저히 이쪽에 돌아보질 안 될 것 같던데 밑에 쪽에서 또 이래 넣어 가지고 요리요리 하니까 또 되거든요 아따 한쪽은 먼저 꼽아봤고 뭐 이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로 업하고 로우 쪽하고 그냥 끝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아래 위로 그리고 조향 부분 이게 이제 취미를 배우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어떤 장비나 이런 취미를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게 들죠. 준비하는 과정이. 그런데 준비하기 전에 막 먼저 이제 알아보는 스타일이 있고, 뭐가, 막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억수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일단 사기 전에 그걸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질러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스타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도색을 하고 싶다. 뭐 프라모델 이러면 저는 뭐 내용이고 무엇이고 안 알아보고 일단 필요한 것부터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삽니다. 그냥 무조건. 사서 일단 해보면서 저는 배우거든요. 이때까지 했던 취미가 다 그랬습니다. 모형 헬기를 처음에 무선조종 헬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단 샀습니다. 그냥. 풀셋으로 그때 넥서스인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풀셋으로 조종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3,400 준 것 같거든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때는 완전 지금 보면 개 언제 허접 헬기인데 그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졌거든요 일단 사놓고 하면서 배우면서 합니다 그냥 바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스타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빨리 넣는 거는 두 번째 경우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지켜봐도 일단 먼저 질러놓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빠르거든요 모든 취미가 이론보다는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전이 직접 해봐야 되죠 백날 말로 들어갔거나 백날 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 개인적인 각자 그거니까 뭐 두 번째가 좋다 첫 번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RC 쪽도 그렇고 빠르더라고 이게 배우는 게 왜냐하면 직접 해보면서 무조건 그걸 하니까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따 박시네 이거 지금 나사 드라이버실만 제대로 잘 되는 위치나 그런 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지금
아, 이거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조립 난이도가 조립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세가 안 나와서 이거 지금 어렵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